이 소시오패스들은 인간의 우리 에고로 한 에고에서 아주 악한 마음에 해당되고 욕심에 해당되고 이 깨어 있는 마음 양심은 이 사회 전체로 놓고 이제 양심 세력이 거기에 해당되겠죠. 그럼 욕심 세력과 양심 세력으로 이루어진 이 사회가 양심 세력이 아무리 외쳐도 욕심 세력이 듣겠습니까? 그 말? 칼자루는 욕심 세력이 쥐고 있죠. 이 사바 세계가 그렇죠. 뭐. 그러다 보니까 하루하루 양심 세력이 양심을 주장하는 거를 늦추면요. 하루라도 쉬면 그만큼 이 세계 전체가 썩어간다고 보셔야 돼요. 당연한 거 아니까 내 마음도 그런데 왜이 세계가 안 그러겠어요? 그 에고들이 모인 게이 세계인데. 똑같이 돌아갑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라도 양심 분석을 하고 나라도 먼저 맑게 하고 또 다른 사람들까지도 조금이라도 깨어나게 자꾸 도와주지 않으면 이런 행위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하실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그나마 이 세계가 정이 무서운 줄 알고 이 인간의 길을 또 그래도 걸으려고 노력한단 말이죠. 양심 귀한 줄 안단 말이죠. 이것도 이해하시겠죠. 그래서 우리가 끝없이 한쪽에서 욕심 놓쳤을 때 우리는 부지런히 양심술을 써야 됩니다. 이래야 이걸 막아낼 수가 있어요. 영화 매트릭스에 보면 저 스미스 요원 있죠. 저쪽이 아주 그 마구니들. 이쪽에 네오가 있잖아요. 여러분이 각자가 다이 스미스 요원을 막는 스미스 요원이 아주 이 소인배의 대표면 이 네오가 군자의 대표라고 생각하시고 그 안에서도 영화에서도 그렇게 그리잖아요. 서로 대척점에 있는 존재라고. 이쪽이 보살이 마음을 이게 내려놓아 버리면 큰일 나요. 이 사회가. 이 중간 이 중생들은요. 이쪽이 득세하면 이리 쏠리고 이쪽이 득세하면 이리 쏠립니다. 그럼 이 세상을 바로잡는 법 간단하죠. 보살이 득세하면요. 중도층은요. 보살하는 거 따라하게 돼 있어요. 그래도 난 욕심 놓고 포기 못 한다는 사람은 여전히 있을 거예요. 그때 가도. 그런데 다수가 이걸 하고 있으니까 길을 못 펴겠죠. 이게 이제 대동사회입니다. 우리가 꿈꾸는 지상 천국이에요. 욕심 노트 쓰는 분은 분명히 계실 거예요. 아주 이건 이분들도 이쪽으로 레벨을 올려가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못 막죠. 다만 사회 전체 50% 이상이 양심 세력 쪽으로 쏠려버리면요, 이쪽이 길을 못 편다는. 그렇게만 되면 된다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. 그래서 예전에 타너스 님도 10%는 어느 시대 태어나도 무조건 선하는 사람이 10% 있고. 딱이 퍼센티지인지는 모르지만 10%는 어느 시대 태어나도 무조건 악을 하는 사람이 있고 나머지 80%는 이 분위기 파산한다는 거죠. 이쪽에 쏠리면 이쪽으로 붙고 저쪽으로 이제 운이 쏠리면 저리 붙고. 그러니까 타너스님 계산도 간단해요. 이 지상 천국 만드는 게 10%가 주도권만 잡으면 나머지 80%도 이쪽으로 붙는다는 거죠. 그럼 90%가 먹어버리면 10%가 어차피 걔네들은 항상 악을 하겠지만 사회에서 문제 일으킬 수 있겠냐는 거죠. 그렇게 사회를 만들어버린. 지금 이게 이것만이 유일한 해법입니다. 근원적인 해법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학당에 나오시면서 자명한 진리 하나라도 더 깨닫고, 신앙이 아닙니다. 예. 하나라도 더 깨닫고 그 자명한 진리로 무장하고 여러분의 삶을 바로잡고 하시는 게 버텨주시는 거고, 한쪽이 욕심 놓고 쓸때 이쪽은 양심 놓고 써서 이 여러분이 확실하게 그런 존재들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을 키울 때 사회 전체의 어떤 희망도 보인다는 거죠.